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라는 두 나라입니다. 일단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바다하고 정글이에요. 이두 민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다에서와 정글 속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처럼 농사를 짓고 강변에서 사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동북아시아 그 문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강변 문화라고 부릅니다. 비트포겔이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만든 하이드롤리컬처, 물을 지배하는 민족이라고 해요. 강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논을 만들고 그 논에 정착해 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사는 것. 그러니까 집을 짓고 가족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으로 발전한 동북아시아 문화에 비해서 동남아시아 문화는 바다와 정글의 문화예요. 정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글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정글 나무 보신 적 있어요? 거의 고층 건물만 해요. 이걸 갖다가 트랙터도 없고 전기톱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뽑습니까?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이 그닥 쓸모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숲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어떻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다 위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나 고향에 대한 감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처럼 논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는 우리 조국이야.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돼. 이런 관념이 있다면 바다와 숲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면 그냥 배 타고 딴데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와 다르고 이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자,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민족의 공통 조상이 누군지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언어학자들이 이곳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갖다 쫙 조사를 해보니까 마치 유럽의 모든 언어들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이 태평양 군도에 사는 민족들의 언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남쪽 섬들의 언어라고 해서 라틴어로 남을 뜻하는 오로와 섬들을 뜻하는 네시아를 합쳐가지고 오스트로네시아 언어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스트로네시아 언어군은 어디서 시작했다고 믿어지냐면 대만 남쪽에서 시작했다고 믿어지고요. 대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태평양 전체에 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이 얼마나 배를 잘 탔느냐? 이 오스트로네시아 언어가 서쪽 끝으로는 어디까지 퍼졌냐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퍼졌습니다.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단 얘기예요, 이 조상들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퍼졌냐면 뉴질랜드까지 퍼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배를 타고 다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림에서는 배를 구닥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수십 배가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나무를 잘라요. 그다음에 그 나무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재가 되겠죠. 그럼 삽으로 그 재를 퍼냅니다. 그럼 따다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를 갖다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프로아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아를 갖다가 두세 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프로아에 예를 들어서 10명씩 탄다. 그러면 세 개를 갖다 묶고 그 위에다가 돛을 달면은 30인승 배가 만들어지죠. 이런 배를 타고 다녔어요. 이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갖다가 사방팔방 누비면서 한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까지 한쪽에서는 뉴질랜드까지 현대 항해술과 GPS를 가지고도 저기 한번 갔다 오면은 영웅되잖아요. 신문에 나고 거기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다녔다는 거. 그러면 어떤 노하우가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노하우는 바람과 바다의 물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럽인들이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유럽인들은 망망대해 나가면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도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까지 배를 몰고 가면은 바다에 해류 흐름이 있어가지고 저 배가 자연스럽게 인도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안 보여요? 저기 바다 물색이 다르잖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갖다 우리처럼 육지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이 보이지만 바다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위에 길도 있고요. 그 배를 밀어주는 바람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역풍, 심지어는 이 얼마나 이 바람을 많이 타고 다녔는지 이걸 무역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가장 중요한데 동남아시아의 겨울 무역풍은 보시는 저 파란 방향으로 불고요. 파란 저 화살표 방향으로 불고 겨울에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저 무역풍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태평양 어디든지 시기만 맞으면 갈 수가 있어요. 돛단배를 타고. 거기다 또 바다 안에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라인을 타고 마다가스카르에 갔는지 보이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갑니까? 요거를 반쯤 타고 내려갔다가 요 해류를 타면 되죠. 이런 걸 갖다가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다가 한참 서양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왜냐면 살짝 무서우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증기선을 발명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 이제 증기선이 있으니까 증기로 밀고 가면 되는데 옛날처럼 바다와 이 해류를 탈 줄 아는 능력이 그런 구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능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만화 아세요? 모아나? 이 모아나라는 만화를 보면 이게 하와이 원주민들의 얘기예요. 하와이 원주민들도 오스트라네시아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모아나라는 이 만화를 보면은 이 모아나의 부족이 배를 타고 언젠가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배를 타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쪽을 폴리네시아라고 그러죠. 폴리가 많은, 네시아가 섬이라는 뜻이니까 많은 섬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을 다 합쳐서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는데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땅을 일구거나 뭔가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땅을 계속 비옥한 경작지로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섬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멸종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모아나라는 전설이 그걸 그린 거거든요. 한 섬에 계속 사니까 뭔가 이렇게 검은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자연을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아나가 용감하게 이 섬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 이야기죠. 배를 타고 나갈 때 이 폴리네시아의 전형적인 신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항해술을 다시 전수해줍니다. 모아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프로아를 갖다가 엮은 배를 갖다가 수십 개 타고 이 부족이 새로운 섬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겨울 왕국 같은 거에 비해서 큰 히트를 못 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들은요 하와이라는 폴리네시아 국가 중에 하나가 자기네 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와이에 갔다 오면은 하와이 전통 문화 이런 거 보잖아요. 전시회 같은 거 아이들이 그걸 본 다음에 저걸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정착해가지고 농사짓고 살던 민족이 사실 이런 감성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모아나가 맨 마지막에 이 신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부족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 세 개의 위치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는 이거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항해술입니다. 자, 이 민족이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요. 이스터 아일랜드라는 데까지 갔는데 여기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거석상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궁금했어요. 저 이스터 아일랜드가 가장 가까운 육지부터 한 8,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프로아를 타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항해술만 가지고 저기 가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한 학자가 이걸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콘티키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아를 만들어서요. 한 학자가, 한 서양의 학자가 저 콘티키를 타고 전통적인 폴리네시아의 항해술만 이용해가지고 이스터 아일랜드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이 항해술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하우였다는 것이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가 겉으로 보일 때는 그 18,000개의 섬 사이에 다 다른 민족이 살고 다 서로 교역이 없을 것 같다라는 우리 육지 민족들의 착각을 없애줘요. 옛날부터 분명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간에 다 무역을 하고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오랑 라우트라고 부릅니다. 라우트는 바다라는 뜻이고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어 단어가 오랑 우탄이죠. 오랑 우탄, 우탄이 나무라는 뜻입니다. 오랑 우탄, 나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랑 우탄은 나무 사람이고 오랑 라우트는 바다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민족이 있었고요. 그 모아나의 부족처럼 배를 타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들, 이 전통을.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먹을 걸 찾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연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자연이 끊임없이 동물을 살게 해주는 점점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정글로 들어가면은 고립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부족과의 거래가 없어지고 왕래가 없어지면서 점점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수많은 수백 개의 인도네시아 부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숲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다 사람 오랑 라우트, 그 다음에 숲 사람 오랑 아슬리. 이 오랑 아슬리들은 아직도 파푸아 섬이나 보르네오 섬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넬슨이라고 하는 한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일 겁니다. 한 사진가가 이 오랑 아슬리들이 길이 뚫리고 공항이 생겨가지고 다 없어지기 전에 그들의 전통을 사진으로 남겨놓자 해서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들은 숲 안에서 약재를 찾아가지고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 정글 안에서 나침반 지도 하나도 없이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 부족의 땅이 어디서 끝나고 다음 부족의 땅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안에서 동물의 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독화살을 만들기도 하고요. 뱀의 침 같은 걸 빼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희한하게 생긴 개구리를 핥으면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 등등 이 숲에서 굉장히 오래 전통적으로 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저 노하우를 엄청나게 탐냅니다. 그래가지고 저 안에 미국 제약회사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전통이 없어지기 전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의학 노하우, 전통 의학 노하우를 떼서 뭔가 그걸 갖다 약으로 가공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부족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다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몇 부족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부족들은 그냥 뭐 저기서 외부와 교류가 없이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다 오랑 라우트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바다를 오가는 오랑 라우트들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자기네가 필요한 거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수렵을 해가지고 사는 민족은요. 사유재산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농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유일하게 이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이 부족 안에서 자기가 짱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 부족 안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필요한데 그 상징물은 지네 숲에서 구하면 안 되죠. 왜냐면 누구나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 숲에서 안 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파푸아 섬과 보르네오 섬 같은 데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정착한 민족이 광산을 만들어가지고 광물을 파낸 다음에 거대한 화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주 지역에서 엄청 높은 거겠죠. 그게 뭐 요즘 뭐 어떤 기자들이 한국 사람들 수입품 좋아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만 수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랑 아슬리도 수입품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 가진 건 가지기 싫으니까 멀리서 온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랑 라우트들이 기회를 포착해서 조금 금속을 다룰 줄 아는 민족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 가서 이런 금속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민족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은 베트남이나 인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숲에서 우연히.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캐리스라는 검의 일종이에요. 이 캐리스라는 검은 일단 칼이에요. 조그만 단도인데 이 캐리스라는 검은 이렇게 물결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반달 모양으로 휜 것도 있습니다. 모아나라는 만화를 보시게 되면은 저 모아나를 도와주러 오는 신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거꾸로 반달 모양으로 된 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게 캐리스입니다. 이 캐리스라는 검은 그냥 검이 아니고 이 제사를 지내거나 사냥을 나가기 전에 이 검이 뭔가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나가면은 동물이 갑자기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파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캐리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항상 추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저 브론즈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이런 드럼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원래 베트남 민족의 선조인 동송 문화라고 하는 초기 청동기 문화가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랑 라우트들이 이미 베트남하고 이 파푸아 섬이나 보르네오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를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 오랑 아슬리들은 숲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뭐를 팔아가지고 저런 걸 샀느냐. 그래서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지. 오랑 라우트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금속으로 된 물건을 갖다가 공짜로 갖다 줄 리가 없잖아요. 뭔가
베트남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랑 아슬리가 교역을 했겠죠. 그 오랑 아슬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였냐? 뭐냐면 바로 약재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바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이 한 군데 집결이 됩니다. 그죠? 논이라는 곳에다가 열매가 쫙 매달려 있잖아요. 그 쌀 열매라든지. 그럼 굉장히 많은 자연에서는 그런 밀도의 탄수화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엄청난 밀도의 탄수화물이 한 곳에 모이게 돼요. 그럼 모든 포유류는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쥐도 모이게 되고요. 그럼 그 쥐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라든지 이도 따라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초기 농경사회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몇 대가 지나고 나면은 살아남은 사람의 DNA가 다시 번식하고 다시 번식하고 해서 우리는 대도시에 살아도 괜찮은데요. 오랑 아슬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 대도시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죽습니다. 농경사회만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뭐를 깨달냐면 이 정글에서 나오는 씨앗 같은 걸 갖다 갈아가지고 카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면역력이 쑥 올라가가지고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게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도 특히 인도와 남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나는 약재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사가기 시작하고 이미 역사 기록이 있기 전부터 오랑나우트들이 저런 약재들을 갖다가 중국이나 인도에 팔게 돼서 저것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 재료들이에요. 한약방에 가면은 뭐 침향이라든지 사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저게 요리의 일부가 돼가지고 실제로 카레는 저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이 오랑 아슬리들이 굉장히 많은 금속으로 된 자기의 어떤 계급 상징을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도인들이 저 교육료가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저쪽으로 한번 뻗어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갖다가 인도네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